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폼포나치 신제품인 유리막 클리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께서 왁스, 실란트, 그레이저 등등 서너 시간씩 작업이 걸리는 이런 제품들 쓰셨는데 그 도구기 세차 전에는 카샴푸를 이용해서 세차를 하셨죠. 이번에 나온 신제품 폼포나치 유리막 클리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유리창에 한 번 이렇게 천장에 한 번 자 옆에 펜더 같은 경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 넓게 도포되어 가지고 본 유리막 클리너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뿌려주만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두 번 자 펜더 한 번, 두 번 요런 식으로 약간 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분제품 같은 경우는 카샴푸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이 현재 보고 계신 자량 같은 경우는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제로 3년 전에 약 3년 전에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제로 시공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카샴푸를 쓴 일이 없습니다. 기존에 왁스를 쓰시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왁스 사용법 이전에 카샴푸로 솔질하고 이런 기스를 만들고 이런 자기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회원님들께서 자기 스타일을 조금 바꿔가지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 폼포나치 유리막 클리너를 쓰시면 이렇게 가볍게 스프레이 몇 번만 뿌려주시면 발수 코팅이 되면서 세정 능력은 물론이고 발수와 광택도가 높아지는 코팅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품 주 기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스프레이 뿌리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세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발수 코팅 그리고 먼지가 안 묻는 탈 이물질화 시키는 그런 기능에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정 능력을 가지는 세차를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본 주 기능은 광택과 발수 코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쪽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겨울이라서 영하 10도 오늘 같은 경우 영하 9도까지 내려갔는데 영하 9도가 되는 이 상황에 끌고 나온 이유는 한 달 동안 먼지가 자욱히 내려앉은 상태의 차를 시연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가 나중에 유리막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이 약 3년 전에 한 차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뿌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쑥히 한 달 동안 겨울이라서 한 번도 세차를 안 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트에 이렇게 먼지가 쭉 지나가면서 글자까지 새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차량이 얼마나 간단하게 세차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커트를 하지 않고 바로 조작하지 않고 동전을 집어넣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넷부터 물을 어떻게 뿌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원님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가까이 뿌리고 있는데 또한 세차장 같은 경우는 바가 수압이 한 100바 정도 되는 쪽 세차장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거품이 일어나면서 보세요. 몇 번만 뿌렸을 뿐인데 사진 조금만 지켜보세요. 자, 몇 번만 뿌렸을 뿐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뿌려보세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 한번 뿌려보세요.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펜더를 뿌려보세요. 조금 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 이렇게 허옇게 물방울이 튀어나오면서 세차가 되는 걸 알습니다. 그리고 세차하는 요령은 위쪽 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스컷 밑에 쪽에도 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쏘시고 밑에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도 쏴주셔야지만 사이드 스컷 되는 게 다 날아갑니다. 자,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 30초가량 흘러가고 있고요. 발수가 엄청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허연 거품이 일어나면서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연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세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발수력이 엄청납니다. 뭐 글레이즈, 실란트, 왁스 이따위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뺀다, 문자 전부 다 세차가 아주 간단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는 3년 전에 폼포나치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고 단 한 번도 3년 동안 카샴부를 쓴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거의 기스가 없는 상황이죠. 왁스 실란트 그레이즈 같은 거를 쓰시는 회원님들은 거기에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 샤인 세차장 사장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회원님들이 실제 차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약 1분이 조금 넘어갔는데 더 이상 쏠 필요가 없어요. 셀프 세차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1분 26초나 남아있어요. 지금 3분짜리죠, 이 사이. 네. 네, 3분짜리인데 1분 30초만 해도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바퀴를 쏴버리겠습니다. 바퀴는 지금 현재 유리막 클리너를 쓰진 않았고요. 이 차의 바퀴 같은 경우도 폼프라치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미 발주가 다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동영상은 어떠한 조작도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왁스 동호회 일부 왁스 매니아 회원들이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요. 직접 와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가지고 시간이 1분 30초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하셔야 하지만 제대로 세차가 되는데 어떤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세차법조차 몰라서 물 쏘는 거를 위에서만 뿌려서 내려서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만 쏘시고요. 지금 광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폼포너치 유리막 코팅지로 3년 전에 시공한 차량이고요. 물기가 별로 없으면서 거의 없으면서 광택도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어떻게 물방울을 제거하고 어떻게 닦아내는 건지를 가볍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방울 별로 없습니다. 물방울이 송송 맺혀 있고요. 제 두 번째 파트의 동영상에서는 에어건을 이용해서 물방울을 어떻게 가볍게 털어내고 닦아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